지점 대 지점입니다. 이 지점 대 지점에서는 10곳의 지점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월 들어서 195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까지 지수상으로는 3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과연 대표 주자들, 지점 대표 주자들은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됐던 종목, 두 종목의 최종 수익률 12시를 기준으로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의 대결 종목은 또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주자들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마포 지점의 송태현 대리,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최정한 대리입니다. 지난주 종목들 수익률 보도록 할까요? 네, SBI 모기지 0.4% 손실, 그리고 웰크로난텍 역시 2.7% 손실입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웰크로난텍 전일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기관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결 종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기신전기 그리고 코라홀딩스가 오늘의 대결 종목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동양증권 마포 지점의 송태현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점 자체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손실폭이 적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SBI 모기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저도 좀 손실폭이 작아서 수익했다는 게 좀 많이 좀 아쉽긴 한데요. SBI 모기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물론 한 9,700원까지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9,700원대에서 확실히 좀 지지되는 모습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량이 지금 이 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개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출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SBI 모기지가 11,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8,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개인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버텼던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원금이 되는 순간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가격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물량이 뭐 얼마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SBI 모기지 자체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에 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계속 뭐 홀딩을 하시게 된다면은 뭐 적어도 뭐 10%, 크게는 뭐 한 5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수급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결 종목은 바로 기신전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올랐어요.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네, 기신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갤럭시 S4의 숨은 수혜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뭐, 방송에 나왔는데, 뭐, 인프라웨어라든지, 인탑스라든지, 모베이스, 뭐, 신양 등 뭐, 약간 삼성 갤럭시 S4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신전기 역시 좀, 그 갤럭시 S4의 수혜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에 관련한 금형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삼성전자 매출이 사실 2011년에 한 9.7%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2012년이 되면서 1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삼성전자에서 한 2013년에 매출이 한 190억 이상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갤럭시 S4가 잘 이제 판매가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기신전기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뭐 이 스마트폰에서 MS가 가장 높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기신전기 주가 역시 좀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매력적인 좀 재무제표하고 배당의 매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시면 22%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유가 좀 기술력하고 매출처가 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신전기 같은 경우에 매출처가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매출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요. 기술력이 뭐 타 동종업계 대비해서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점, 그 점이 역시 그 가격 하락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디아이랑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우진 플라임 등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영업이익률 한 3%에서 4%인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5년 동안 뭐 꾸준히 매출액이 한 10%씩 넘게 상장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결산법인이라서 3월 말까지 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배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2011년, 2010년 다 20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나올 게 이제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200원 이상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시가 대비해서도 한 3%에서 4%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분기 최대 실적과 함께 갤럭시 S4 이 숨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또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예,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요, 한 8,5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사실 7,510원이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7,510원을 과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8,500원을 목표가 설정을 한 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를 하고, 뭐 성장성과 뭐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8,500원 정도 잡아봤고요.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한 지금 뭐 주가 수준이 한 7,000원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6,400원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지금 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신전기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60일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60일선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추세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손절을 좀 하시고 다시 종목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 8,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배당 매력과 또 기술력까지 강조해 주셨네요.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지난주 두 종목들 모두 손실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 이제 다음 주를 위한 종목들 바로 기신전기와 코라홀딩스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점 대 지점이었습니다.